네, 시대의 1등 주식을 잘 찾아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저희는 경제 콘텐츠 1등이 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네. 콘텐츠 내용보다도 이제 어떤 형태라고 할까요? 메신저의 어떤 패션에 좀 더 방점을 둔 시간이. 저는 보통 이제 선글라스라고 하는데 네. 오늘은 이제 쌍글라스가 됐습니다. 네, 아주 멋진 저희 저녁 시간에 함께 종종 나오셨던 유진 자산 운용의 김타 기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김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의 선글라스에 영향을 받아서 이분도 이제 선글라스로. 아니, 우리 이사님까지 선글라스니까 저만 안 낀 게 이상해요, 제가 지금. 아, 비정성 같아, 제가 약간. 예, 저녁 방송 선글라스는 기본이죠. 아,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는 선글라스를 준비해 오도록. 여기 퇴근길 하려면 선글라스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군요. 네. 아, 근데 우리 김탁 기사님이 지금 눈 건강이, 저는 이제 안구건조장이 네. 아주 심한 네. 사람이고, 우리 김탁 기사님은 최근에 이제 눈 시력이 좀 안 좋으셔갖고 그 관련된 시술을 좀 하셔서 눈이 많이 부신 상태인 거죠?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제가 여담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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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거의 이제 라식이 처음 도입될 때 아주 옛날 2000년 초반에 네. 제가 라식을 받았는데 뭐 잘 안 된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뭐 일상생활은 하는데 이렇게 조명이 있고 이러면 제가 잘 눈을 잘 못 떠요. 굉장히 그 빛에 취약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제 3% 나오고 네. 그때 이제 9월 달 아마 초반이었는데 네. 이렇게 웃으시죠? 웃긴가? 너무 좋아해요. 네. 네, 초반인데 제가 제 영상을 보니까 네. 너무 좀 찐따 아니 이제 너무 별론 거예요. 그냥 완전 눈도 잘 못 뜨고 눈 감으면서 얘기하고 조명이 한 3, 4개 이렇게 네, 있고 맞아요. 지난번에 네. 있을 때보다 여기가 좀 더 조명이 밝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가님한테 저 이제 나가는 건 좋은데 선글라스 껴도 되냐 그러니까 이제 정프로님이 홍케이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너무 좋죠. 예. 뭐 사실 뭐 선글라스 낀다고 뭐 이렇게 나쁜 건 아니니까 네. 내용이 중요한 그럼요, 거지. 그럼요, 그럼요. 네. 네. 그죠? 네. 자,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기자님과 함께.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최근에 뭐 조정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점검해보고 우리 예. 투자 전략 짜는 거죠? 네, 제가 사실은 뭐 그동안 여기 나와서 시황 얘기는 거의 안 했어요. 시황보다는 그냥 중장기로 뭐 한국 시장이 어떻다. 뭐 굉장히 연초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어떤 종목을 선정하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차익 실현 매도를 하냐. 뭐 이런 거. 약간 이제 매매에 관련된 어떤 그런 어떤 철학적인 부분. 예, 그런 거 말씀드렸는데 네. 최근에 뭐 지수 이렇게 안 좋은데 나와서 너무 뭐 이렇게 긴 그림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운용하는 입장에서 최근에 이제 조정을 왜 받았고 예. 그럼 우리가 조정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말씀 좀 드릴까 하고 네네. 네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편안한 눈으로 하나하나 한번 짚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부터 좀 저희는 보면 되겠습니까? 예, 조정 원인을 좀 말씀 간단히 드릴게요. 최근에 조정 원인? 예, 네. 조정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그래도 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잠을 잘 자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또 그거를 또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잠자는 거 굉장히 중요시 하십니다. 네, 그 수면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제가 운용할수록 잠이 안 와요, 운용이 안 되면. 아하. 네, 그러니까 네. 잠이 안 오면 다음날 운용의 영향을 받고 그렇죠. 악순환이니까 수면이 좀 중요한 것 같고 네. 일단은 세 가지인데 저는 이제 중국의 전력난은 다 아시는 거라서 가볍게만 터치할게요. 그냥 뭐 이거는 뭐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그런 어떤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바틀넥이 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그러면서 이제 긴축이 굉장히 급하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네. 근데 뭐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뭐 에코리의 주식에 나쁜 건 아닙니다. 네. 네. 지나치게 뭐 빠르게 오는 게 문제인 거지. 적절하게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오면 괜찮은데 네. 이제 중국에 잃어버리니까 이제 통제가 불가능하다. 약간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거고. 네. 사실은 저는 두 번째가 이제 부채한도 협상 결렬 이거를 왜 들고 왔냐면 이게 굉장히 큰 원인이라고 봐요. 아, 미국에. 네. 여기 보면 굉장히 젊은 친구들, 네. 특히 네. 이제 뭐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뭐 제가 이제 나이를 떠나서 미국의 정치적인 이슈는 무조건 해결된다.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이거는 해결될 수밖에 없다. 디폴트 네. 가겠냐. 예. 예. 뭐 저도 동의해요. 네. 동의하는데 이게 근데 왜 이렇게 시장에서 근데 계속 걱정을 하냐면 2011년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에요. 11년? 예, 네, 2011년도. 그때 한번 잠깐 그렇게 됐었죠. 네, 정확히 10년 전인데요. 네. 지금 보면 전력난도 그렇고 부채한도 협상도 그렇고 작년 10년 전이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아하. 그런 부분을
부분이 조금 우려를 하는 거 아닌가 시장에서. 특히 이제 조금 그때 경험이 있었던 네. 저도 뭐 사실은 좀 올드맨이어가지고 그때 운용했던 사람으로서 네. 제가 사실은 뭐 그때 상반기에 번 거 한 달 만에 다 날렸거든요. 네, 뭐 자랑은 아닌데 네. 그때가 이제 부채 한도 협상 결렬 때 아니고 협상이 통과가 돼요. 네. 8월 1일 날 통과가 되는데 네. 그때 S&P 스탠다드 푸어스가 미국의 레이팅을 강등합니다. 네, 그럼 불과 며칠 후에 맞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엄청난 쇼크가 왔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그때 한 달 만에 한 20% 빠져요. 그때 제가 뭐 이건 월급을 못 줬다는 등 막 그런 기사 나오고 그랬죠. 네, 그렇게 했는데 협상은 타결됩니다. 8월 1일 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8월 1일 날 타결되는 순간에 제가 뭐 이렇게 주식을 엄청 샀죠. 네, 아하. 네. 몰빵이라고 하나요? 개인분들? 네. 뭐 그랬는데 이제 네. 며칠 후에 이제 S&P가 미국을 이제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하면서 아. 글로벌 주식시장에 완전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아, 이게 많이, 아마 엄청난 핵폭풍인데 네. 한 달에 20%가 빠져요. 코스피가. 아. 나스닥도 같이 빠집니다. 네네네. 지금 20%라고 하면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지금 3000에서 지금 거의 뭐 2500, 400 가는 거니까. 아, 지수가 20% 빠졌다는 네, 거죠? 네. 지수가. 그럼 종목은 얼마나 빠질 것 같아요? 정프로님 보시기에는. 만약에 지수가 20% 빠지면 50%짜리 뭐 수수로 하겠죠. 뭐. 맞습니다. 그때 네. 뭐 엄청 났거든요. 폭풍이. 그리고 그때 좀 힘들었던 게 좋았던 종목들이 다 빠졌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좋았던 종목들. 아. 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들고 온 건 이제 어제 나온 마이크론 실적을 가볍게 좀 터치하고 싶어서 마이크론. 네.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안 좋았던 원인 중에 이제 예. 마이크론이 이제 있다. 네. 이런 거. 네. 원인 크게 이렇게 있고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8월의 아픈 추억. 이라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데 2011년도는 이제 10년이 된 이슈라서 많은 분들이 좀 기억 속에 이제 좀 잊혀질 수 있는데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네. 2011년도 초반은 분위기 좋았어요. 미국 기업의 어닝이 좋았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해에 주식을 좋게 봐서 주가를 뭐 이렇게 잘 운용을 했는데 이제 1월 달부터 연초부터 뭔가 이슈가 터집니다. 이때부터 뭔가 이상했는데 제가 눈치를 못 챈 거죠. 뭔가 이상했어. 뭐냐면 메나 사태가 일어나요. 메나 무슨 사태? 메나 사태. 그 메나 이제 미들 이스트, 노스 아메리카에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빵 달라고 이집트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아. 네, 지금 그때는 지금은 못하지만 그때는 엄청났어요. 막 엄청 많이 사람 죽고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되는데 이게 이집트가요? 왜, 네, 그때 이제 젊은 친구들이 젊은 분들이 약간 이제 좀 어려운 분들이 네. 좀 빵 좀 달라고 기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네.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예. 아 그때가 막 오렌지 혁명 나오고 뭐 이런 그때쯤인가요? 그러면? 오렌지 혁명? 아니 왜 이렇게 좀 뭐 카다피 뭐 축출되고 막 이런 그 중동에 한참 그런 분위기 안 좋을 때 있었잖아요. 네. 아님 말고 예, 예, 좀 네, 아니,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그런데 아무튼 네, 메나 사태라고 치면 네, 구글 치면 엄청 나오는데 아, 네. 근데 이게 엄청난 후폭풍이 돼요. 왜냐하면 한국의 건설주들이 그때 이때 중동에 많이 나가 있을 때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건설 섹터가 굉장히 인기 있는 섹터였어요. 네,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한국의 건설사들이 중동에서 돈을 많이 벌 때입니다. 해외 수주를 많이 해서. 그때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 뭐 시가총액이 뭐 10조가 넘을 때니까요. 예. 10몇조 막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현대건설, 대림산업 전부 다 해외에서 수주를 많이 하고 이제 불과 이제 한 2, 3년 후에 이제 이제 문제가 터지죠. 너무 저가 수주를 그때 받아서. 뭐 하나 사과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제 무식이 또 한 번 드러났군요. 오렌지가 아니라 자스민 혁명 얘기하려고 했다가 아, 예, 갑자기 오렌지가 생각나. 오렌지.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 미안해요. 그만 화를 내.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비슷하잖아요. 예, 자스민 아, 저는 제가 모르는 건 줄 알고 네. 좀 당황했어요. 아니, 오렌지 혁명이 네. 우리 지구 왠지인데 오렌지 혁명 귀에 착 들어와요. 뭐가 입에 이렇게 아니 없었다고 우리 확신할 수 있어요? 언젠가 한번 있었을 수도 있잖아. 미안합니다, 여러분. 네, 예, 자, 오렌지, 넘어가겠습니다. 오렌지는 압구정동 옛날에 네, 그 네. 생각인데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건설사들이 그때 네. 이제 사실 수주를 많이 받는데 뭐 그 뒤로 이제 몇 년 후에 문제가 엄청 되죠. 그거는 이제 차후에 이제 말씀드릴 이슈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도 3월에 동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해요. 동일본 대지진. 네, 굉장히 안타깝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에서 네. 엄청난 일이 생기면서 이제 막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이제 아. 공급체인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네, 이때 이제 한국이랑 경쟁하고 있는 경합하는 섹터가 많았던 거죠. 네. 자동차, 정유학. 네, 그런 섹터의 공장들이 실제로 그때 막 방송을 보면요. 공장들이 전부 다 침수 때문에 어떻게 가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마비되니까 예. 기본적으로 사실은 근데 이게 마비돼서 우리가 수혜라고 지금은 볼 수 있지만 이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처음에 못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목요일 날 이게 발생을 하는데 네.
목요일에 발생하니까 금요일에 한국 증시가 급락합니다. 완전. 왜냐하면 뭐 큰 엄청난 큰 변화, 네. 문제가 생겼다. 일본에서 일본이 망하면 우리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같이 빠지는데 네.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그때 건설주한테 엄청 얻어맞고 이제 안 좋아서 굉장히 뭐 우울한 상태에서 그때 자동차 정유 화학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좀 실적이 개선되고 예, 뭐 이렇게 안 되죠. 건설에서 이미 얻어맞았으니까 그걸 갖고 있는데 또 이게 터지니까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금요일 프라이데이였는데 금요일은 프라이데이죠. 예, 왜 말씀드리냐면 보통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날은 항상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네. 많이 우울한 상태로. 근데 이제 평소 같으면 제가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편인데 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제 좀 우리가 수혜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네. 좀 많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별로 그런 반응들이. 예, 지금 세상이 망했는데 무슨 소리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아무튼 장중에 리스크 관리 안 하고 이제 장이 마감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헤드님한테 이제 불려가가지고 많이 혼났습니다. 너 왜 안 팔고 있어? 이미. 아, 리스크 관리 못했다. 이제 네. 팔라고는 말씀 안 하시죠. 이제 매니저의 이제 고유 권한인데 네. 이제 뭐냐 이제 뉴스 안 보냐 이제 이런 거. 뉴스 예, 안 보냐. 예, 그래서 아무튼 네. 주말이 됐는데 이제 갑자기 일요일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애널리스트 이제 보고서들이 이제 도배를 합니다. 네. 한국의 수혜에 대해서. 아~ 네.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장이 열렸는데 네. 정유화학 자동차가 5에서 10%씩 다 급등해요. 개부로. 네.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어깨 뽕 들어가고. 어깨 뽕은 아니고 건설주에서 이제 깨진 거 벌고 이제 그해 이제 네. 농사는 끝낸 건데 네. 보세요. 지금 중국의 전력난으로 서플라이 체인 마비된 거. 지금 비슷한. 어떤 게 더 문제가 될까요? 이때 이제 기후로 인해서 쓰나미로 인해서 마비된 게 문제일까요? 지금 이런 전력난 석탄 가격 오르고 우리가 아무튼 이제 ESG 경영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중국의 전력난이 더 문제일까요? 예. 아, 일본과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의 네. 그 사태랑 비교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네. 일본과 우리는 정확하게 경쟁 관계에 있는 품목들이 주였지만 네. 지금 중국과 우리는 우리가 중간재를 만들어서 판다든지 아니면 이제 완성품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우리 보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때랑 같이 비교하시면 전 안 된다 이렇게 네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전력난이 네. 그때보다 좀 더 심각한 이슈다. 그래서 아, 더 심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더 왜냐하면 네. 일본의 어떤 이 쓰나미 이슈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이슈잖아요. 네. 공장이라는 건 다시 재가동을 하면 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아무튼 우리가 석탄 소비를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 안고 가야 된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는데 과도하게 빨리 오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걱정하는 건데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좀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좀 억제된다 그러면 괜찮아질 거다. 근데 지금 당장은 이거는 이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좀 말씀드리겠고 그 네.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그리고 이제 8월달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S&P가 신용등급 강등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쇼크가 오는데 이거는 지금이랑 비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S&P 네. 그때 상황보다 지금이 더 심각할 거 아니면 경험했으니까 네. 이번은 덜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냥 얼핏 보기에는 네. 아, 한번 해봤던 거다. 한번 해봤어요. 틀렸죠 이번은? 아니 맞습니다. 아니, 제가 뭐 나올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네. 막 던져왔는데 나만 돋보이고 싶었는데. 자 이제 이거 이제 차트는 네. 2011년도 이제 8월달에 주가 이렇게 빠졌다. 네. 엄청나게 날카롭죠. 정말 이때 직접 운영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손쓸 수가 없었어요. 이게 8월 한 달에 빠진 거예요? 네. 8월 달만 이렇게 빠졌습니다. 주가가. 그러니까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네. 아이고야. 와. 그니까 제가 이제 이거야말로 진짜 텐트폴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제가 왜 이렇게 그걸 기억하냐면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3월달에 올해 그 제가 이제 이익 목표를 다 달성하고 이제 책 읽고 있었는데 네. 다시 이제 8월 초에 다시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다시 돈을 벌어야겠다 더 네. 이제 예, 그러다가 이제 왜냐하면 이제 왜 시작했냐면 협상이 딱 타결되니까 네. 이제 리스크는 제거됐네. 그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신용등 강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빠지고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거 지금은 이제 보세요. 그때 S&P의 대주주가 출판사예요. 네, 출판사가 대주주인데 이 출판사가 공화당의 지지자입니다. 아주 강력한. 그러니까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대주주가 출판사예요? 네, 출판사입니다. 네.
뭔 출판사가 이런 걸 갖고 있어? 네, 그 아무튼 공화당의 엄청난 네. 지지자인데 네. 이때 이제 이 기사가 2011년도 4월달 기사인데요. 네. 이미 이때 한번 S&P 500이 이때 레이팅의 전망을 낮춰요. 그러니까 스테이블에서 네거티브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한번 낮추는데 이때만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네. 이때 이제 당시에 오바마 정부였는데 이제 오바마 정부에 대해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했는데 낮출 줄은 몰랐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약간 정치적인 이슈가 많이 들어가 있다. 지금 와서 이제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S&P가 진짜 이거는 한번 오바마 정부를 공격한 겁니다. 제대로 정치적으로. 아, 순수하게 경제적으로만 판단한 게 아니고 맞습니다. 아, 네. 정부를 공격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보면 지금 보세요. 지금 근데 피치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지금이에요. 2021년도 예, 예. 이건 7월 달인데 예. 미국이 자꾸 정치적으로 양극화되면은 레이팅 강등할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네. 이거는 보면 봐요. 이때 이제 언제냐면 이제 트럼프가 막 불복하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엄청 격렬하게 뭐 서로 이제 싸울 때인데. 네. 예. 근데 사실 피치는 안 먹히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왜요? 피치의 대주주가 프랑스예요. 프랑스 회사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미국의 레이팅을 강등한다 이거는 미국과 유럽의 약간 전면전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피치가 S&P보다는 파괴력이 떨어지는 회사 거죠. 이거는 말로 고칠 거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어떤 부채 한도 협상 결렬 문제는 크게 네. 그때보다는 덜하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조정을.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이 이제 가이던스를 낮췄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어제 주가가 많이 빠졌냐면 마이크론은 언제나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애예요. 가장 막내니까 DRAM 플레이어 중에 예. 삼성전자가 이제 40% 중반의 점유율이 있고 하이닉스가 한 30%가 좀 안 되고 마이크론 네. 20% 초반이거든요. 가장 막내 동생이니까 두 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놓고서 공급을 늘리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하는데 마이크론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론 언제나 좋게 얘기할 할 수 없는 거죠. 가장 이제 마지막 플레이어니까 네. 가장 이제 낮으니까 점유율이.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 가이던스를 하향하고 그 하향하면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캐펙스 이제 소위 말하는 투자를 올립니다. 원래는 90억 불 정도 한다 그랬는데 네. 갑자기 110에서 120불을 올려요 투자를.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제 좀 이거에 대해서 충격을 좀 받은 거예요. 네. 오늘 뭐 하이닉스 주가 다시 반등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반도체 주가에 영향 악영향을 줬다. 우리가 사실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는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잖아요. 비중을. 그러다 보니까 좀 어제 시장 최근에 시장 조정의 요인이다. 네, 이런 거고. 이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제 주가가 최근에 안 좋은데 네. 뭐 그런 질문 되게 많이 주세요. 이거 주가 언제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반도체가 네. 안 좋다는 거는 이제 주가에 한 70% 정도 반영돼 있다고 봐요. 네. 지금 이미 D램 업황 자체가 좋지 않은 거는 내년 1분까지 빠지는 거는 이미 다 아는 뉴스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주가 조정을 보면은 삼성전자 보면 이제 PBR 밴드인데 이건 신금투에서 이제 갖고 온 차트인데 삼성전자가 1.5배 정도. 네. 네. 이게 언제냐면 2017년도에 반도체가 슈퍼사이클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고점. 그 다음에 작년에 2019년에 다시 한번 정말 오는 거 아니냐. 네. 빅사이클, 슈퍼사이클 다시. 예. 이때 고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삼성전자가 지금 1.8배, 9배, 8배거든요. 네. 그래서 한 1.5배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 아이고요. 6만 원 중반이라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네. 여기까지 빠진다는 게 아니고 빠질 수 있다. 네.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1.56배도 사실은 그동안 역사를 보면요. 네. 굉장히 낮은 레벨은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PBR 기준으로 1.6배를 상회한 적이 많지 않습니다. 네. 아, 그때 그래요? 이제 2012년, 13년에 있는데 이때는 반도체로 간 게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간 거거든요. 갤럭시 네. 시리즈로.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이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 뭐 굉장히 뭐 싸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굉장히 밸류에이션적으로 굉장히 싼 건 아니다. 네. 하지만 주가가 지금은 많이 빠질 룸은 많지 않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운사이드는 이제 한 10% 정도 내외로 네. 보고 있는 예. 거고 하이닉스는 그럼 또 어떡하냐. 오늘 저는 그래요. 하이닉스가 10만 원이라는 라운드 넘버 때문에 지지가 되는 게 아니고 하이닉스의 이제 밸류에이션 이제 이 밴드를 보시면요. 하이닉스가 지금 1.1배가 딱 D램 사이클이 다운턴일 때 중단이에요. 중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D램이 정말 다운턴인지 아니면 정말 잠깐 쉬는 건지 네. 업턴에서 이거를 아직은 몰라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하이닉스가 다운 사이클일 때 한 중단 정도가 지금 현재로서는 빠질 수 있는 레벨이다.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의 1.1배는 한 9만 5천 원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하이닉스가 10만 원을 깨지면은 강력하게 지지가 되는 거예요. 많이 내려왔다. 이미. 많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가격적으로는 좀 더 편한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이닉스가 3%가 쉽게 오를 수 있는 건 물론 네네. 오늘 이제 리밸런싱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한 천억 사서 올린 것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하이닉스가 좀 더 지금은 아하. 가격적으로는 좀 편하다. 네네네. 아 이거는 왜 하이닉스가 10만 원 근처 혹은 10만 원 약간 떨어진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지를 네. 설명해 주는 그런 차트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그냥 뭐 많은 채널에서 하이닉스 10만 원이면 많이 빠졌다. 그냥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역사를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이 반도체라는 건 사이클 비즈니스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비메모리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앞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이클은 굉장히 그 긴 역사를 한번 보면요. 네.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그러면 이제 다들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지금은 반도체의 업사이클에서 잠깐 쉬는 아주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하면 네. 지금에서 많이 사셔야 되고 아니고 지금 다운턴 같은데 그러면은 한 여기까지 내가 한번 지켜볼게.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네. 그냥 맹목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강한 믿음. 이거는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라는 그런 생각도 물론 장기적으로는 네. 수익 날 수 있죠. 삼성전자라는 네. 회사가 네. 이미 보여줬으니까. 네. 들고 길게 보면 먹었잖아요. 근데 보면 삼성전자 한번 조정 받잖아요. 30%씩 빠져요. 그 구간은 견딜 수 있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5G 같은 경우 뭐 작년 재작년에 좋았지만 올해 죄송합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네. 올해 뭐 아무튼 쉴 때 어려운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네. 지금 뭐 데이터 투자를 해야지 뭐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거를 좀 지켜볼 필요 있다. 네, 비슷한 거죠. 알겠습니다. 5G 네. 밸류에이션만 보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좋아 보이네요. 네, 둘 중에 보면은 누가 좀 덜 빠질 것 같냐고 네,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반도체가 만약에 지금 약간 저는 이제 업인지 다운인지는 좀 잘 모르겠어서 포지션을 굉장히 좀 헤비하게 가지고 가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자, 네, 그래서 이제 예, 살펴봤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장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요거만 좀 말씀드리고 다른 걸로 넘어갈 텐데, 네. 네. 이 누군지 아시죠, 정프로님? 아, 이분, 예, 아이고, 예, 예. 이분이 또 이렇게 나오셨네. 네. 네. 이 피터 린치. 피터 린치, 네, 네, 네. 린치. 피터 린치고요. 네. 네. 이제 저는 이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주식을 팔 때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을 때 파는 게 아니고, 펀더멘탈이 악화될 때 팔아라. 네. 이 말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좀 무너질 것 같나요? 그렇게 보시는 분도 좀 있더라고요. 예.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다음에 긴축을 과격하게 하고 주식의 시대는 종말이 왔다. 네. 굉장히 그동안 성장주가 받았던 모든 프리미엄 다 다시 뱉어내야 된다. 뭐 그런 말 있지만 저는 그래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을 때 파는 게 아니고 스스로의 어떤 보유 종목이 좋다 그러면 이런 기회를 좀 활용할 필요는 있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은 제가 되게 많이 들어요. 주식에서 깨져서 너무 부끄럽다. 예. 근데 이제 피터 린치 자괴감이 들죠. 자괴감. 네, 자괴감. 자괴감까지는 괜찮은데 네. 자괴감과 부끄러움과 비슷한 건가? 네. 아무튼 정말 부끄러운 거는 회사가 나빠지고 있는 회사를 계속 추가 매수하는 거죠. 물타기. 예, 피터 린치가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네. 이런 얘기가 좀 와닿고 이제 그래서 몰래 사요. 이런 거 물타기 할 때는. 네. 사람들 소문 안 내고 몰래 삽니다. 저는 사실 않도록. 뭐 제가 운용 스타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저는 윌리엄 오닐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캔슬링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피터 린치의 스타일도 굉장히 멋있다고 봐요. 피터 린치는 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신의 종목의 선정 기준은 뭡니까? 그러면 이 종목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뭐 10초라 그랬나? 아무튼 10초 바로 안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초등학생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이거는 이래서 좋다. 네. 이렇게. 이 말이 그만큼 주변에서 잘하는 회사에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옛날에 한국에도 좀 계셨던 분이어 가지고 네. 네. 그 베트남 그때 한국 오셔 가지고 그때 군 복무하셨거든요. 네. 네. 아, 피터 린치가 네, 네, 네. 60년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 시장이 주식 시장이 안 열려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네. 아. 네. 금단 증상이 있었다. 네. 뭐 그런 아, 군대 가기 하죠. 전에도 주식 투자를 했었었구나. 이분이 11살 때 캐디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캐디 활동하다가 피델리티 대표님을 한번 캐디 때 같이 라운딩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때부터 주식에 대해서 피터 린치가 많이 공부를 해서 그때 피델리티 대표님이 너 우리 회사 와라. 인턴해서 그 인턴하기 시작한 겁니다. 보스턴 칼리지. 애들한테 설명할 정도로 이 주식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이 회사가 만약에 계속 좋아지면 상관없는데 네. 만약에 이 회사가 다운턴이 되고 업황이 어려
어려워지는 거는 빨리 캐치업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하는 회사일수록 이 회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아, 지금 이제 막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네. 갖고 있는 종목을 내가 네.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네. 아빠, 신라호텔은 어떤 회사인가요? 웬 마 가서 자려고? 간 마.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아, 공부를 지금 평소에 많이 해놔야 됩니다. 이건 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아니 예전에 누가 그런 분이 있어요. 아예 투자할 때 샀을 때 써놓으라는 거예요. 뭘 써놔? 그러니까 내가 왜 샀는지를. 왜냐하면 이게 샀는데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M&A 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샀어요. 근데 M&A가 안 됐어요. 그럼 팔아야 되잖아요. 원래 투자의 아이디어는 M&A였는데 M&A가 안 됐는데 계속 갖고 있으면서 이게 또 업사이드가 지금 산업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투자의 그 포인트가 바뀌어 네. 자꾸 자기 스스로를 바꿔가니까 아. 그래서 어떨 때 사고 어떨 때 팔아라 이걸 써놓으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왜 샀는지는 다 모르겠고 누구 때문에 산지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이름 내가 적어놓고 있습니다. 몇 명.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네. 아까 이제 제가 인플레이션 얘기 좀 후에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인플레이션 얘기 말씀 잠깐 드리려고 2011년도 3월 달에 월간 수익률이에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동일본 대지진 일어났을 때 네. 보면 화학 이제 화학에 이제 정유랑 뭐 화학 회사 들어 있는 거고 자동차 화학이 한 23% 오르고 자동차가 거의 한 20% 가까이. 군수 장비가 이제 자동차. 예. 네. 뭐 철강 네. 이렇게 일본과 경합하고 있는 회사들 주가가 좋았다라는 예. 말씀드린 거고요. 서플라이 체인이 아.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이렇다 보면 음흠. 다음은 이번 달입니다. 네. 어제까지 수익률인데요. 아무튼 이번 달에 코스피가 한 4% 조정 받았고 네.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장이었지만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수혜주들 소위 말하는 중국의 전력난의 수혜주들 주가는 좋았다. 음흠. 유틸리티 뭐 가스 관련 그다음에 화학주들. 뭐 이런 섹터들은 거의 10% 가까이 네,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해도 네. 주식시장 절대 떠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수혜받는 섹터가 분명히 있고 적절한 인플레이션에 가장 좋은 해치는 에콜이에요. 그러니까 주식보다 더 좋은 해치를 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뭐 본인이 근데 뭐 실물자산 투자를 잘해서 네. 뭐 금이나 부동산의 귀재야 아, 그러면은 뭐 안 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가장 그 가격을 전가를 잘하는 그런 회사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 아 근데 요즘 그 물가 오르는 건 너무 전방위적으로 오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무슨 뭐 천연가스부터 시작해서 뭐 안 오르는 게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좀 걱정되긴 네. 하더라고요. 너무 전방위적인 거 아닌가.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의 조정이 사실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그 지금 헤드라인이 안 좋은 뉴스가 굉장히 많이 도배가 그렇죠.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꾸로,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캠피셔가 이런 말 해요. 이런 말씀 하셨어요. 미디어가 가장 아주 엄청난 할인 도구다. 할인 기계다. 그러니까 미디어에, 아. 우리가 미디어에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코릴레이션이 있으면 네. 결국 우리가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투명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이런 어떤 헤드라인들에 대해서는 걸러들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지금 전방위로 일어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성장주가 좀 조정을 받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건 굉장히 리즈너블하다고 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주식이 끝났으니까 우리 주식 떠나자. 이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분명히 적절하게 인플레이션은 통제된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지나친 낙관적 편향일 수 있지만 네. 분명히 그런 통제 어떤 이제 도구들이 나오면서 통제가 된다. 네. 지금은 이제 완전히 소위 말하는 질서가 없는 완전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통제 가능하고 근데 이제 헤드라인을 보면 이제 기자분들은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요 주식 투자 할 수 없어요. 네. 네. 너무 그런 기사들 네. 너무 보지 마시고 네. 기사도 적절하게 우리가 필터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사실은 한번 저는 그래요. 우리가 뉴스를 보는 거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굉장히 네. 많은 어떤 우리가 스마트폰 이제 네. 인터넷이 네. 굉장히 우리가 친숙해지면서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뉴스를 어떻게 봐야 되지? 어떻게 필터링해야 되지? 이게 지금 당장 우리의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떻게 프라이싱 되는 거지? 이런 거를 알려주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좀 다음에 시간이 되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네. 좀 너무 아, 좋습니다. 네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어떻게 이제 우리 좀 해야 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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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 요령 좀 알려주세요. 행동 요령 지금 다 말씀드린 건데요.
아니, 아니 그런 건 이제 네. 기본적으로 깔고 갈게요. 네. 뭐 어느 쪽으로 좀 눈을 좀 뜰까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예. 인플레이션 수혜주. 인플레이션 수혜주. 네. 은행 증권 뭐 동시에 수혜주? 이제 아니요 은행은 아니에요. 저는 왜냐하면 은행이 물론 굉장히 가격 매력이 있습니다. 있는데 금리라는 게 지금 아무리 우리가 인플레이션 정말 질서가 없는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네. 그래서 막 금리가 다시 막 5% 6%의 시대에 간다. 그러면 이제 은행이 사실은 굉장히 님에서 이익을 낼 수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부실 기업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대손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금리가 오른다고 무조건 은행주 선호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잘 보셔야 돼요. 네. 이게 보면은 자꾸 이제 보면 뭐 전문가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금융주 뭐 이렇게 보험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시각이에요. 네, 입체적으로 사고하셔야 됩니다. 아, 네. 입체적 사고.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큐빅 서트. 예. 아닌가? 뭐라고 해야 되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입체적 사고. 이건 뭐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종목 회사들이 있거든요. 가격 전가 가능해. 네. 가격 전가하는 회사들. 우리 주변에도 되게 많아요. 밀키트 이런 거 파는 사람들. 인플레이션이 하면 그냥 가격을 올려버리면 되니까. 네, 그런 가격을 올렸는데 어떤, 저항이 좀 적은.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술? 아니, 술 아니요. 술은 진짜 가격 제한이 있죠. 뭐가 있지?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를 올릴 수 있나요? 비싸지면 자동차.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모르겠네요. 자동차 가격 쉽게 못 올립니다. 경쟁이 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리오프닝 중에 좀 있다. 리오프닝? 네. 네. 아, 항공. 네. 경제가 재개되면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의 어떤 그 경쟁 구도가 좀 완화된 구조조정이 좀 진행된 네. 그런 섹터들을 좀 봐야 된다. 네, 보면은 저는 이제 뭐 여행사도 좀 그렇다. 왜냐하면 여행사들이 구조조정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백신이 다 맞고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이제 만약에 교류가 가능하다고 하면 과연 여행사들이 이제 과도하게 ASP를 대놓고는 올리지 않겠죠. 예. 하지만 경쟁자가 없어지면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쳤잖아요. 그래서 일단 재무 구조도 좀 개선돼야 되고 네. 항공사도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일정 부분의 가격 통제를 하기보다는 좀 용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부가 용인하는 수준, 그다음에 그 회사들, 소위 말하는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회사들, 그다음에 소비자가 액셉터블 할 수 있는 그 가격 수준에서 결정이 되면서 적절하게 인플레이션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주식시장을 다 떠날 필요는 없고 네. 뭐 이런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장주들을 요새 조정 많이 받는데 네네.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할인율 때문에 할인율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조정받는 게 맞죠. 멀티플이 낮아지면서.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금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 10% 갈 수는 없어요. 지금 환경에서. 물론 뭐 제 예상이 틀릴 수 있는 딱 확률은 딱 뭐 낮겠지만 있죠. 정말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불가능하다. 소위 말하는 화폐 가치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정말 떨어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긴축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돼요. 네. 고통스럽더라도. 근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부분을 간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좀 뭐 주식시장 떠날 필요 없다. 예, 그다음에 성장주도 지나치게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뭐 저한테 이제 네이버 카카오 어디까지 빠지고 어떻게 전망하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 요건 좀 길어지니까 네. 네, 다음에 좀 말씀드릴게요. 아, 여튼 리오프닝 하는 친구들 가운데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좀 이미 이루어진 이런 친구들 그리고 가격 전가가 좀 가능한 그래서 가격 저항 인상에 대한 저항이 별로 없는 이런 친구들의 눈을 좀 잘 뜨고 쳐다봐라. 네. 그리고 글로벌 기업 중에 보면요. 네. 그냥 여러분들 다 아시는 애플 같은 회사는 인플레이션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 밑단에 어떤 부자재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애플은 아이폰을 바로 전가합니다. 바로 전가하는데 그럼 소비자들이 저항이 있겠죠. 네.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아주 충성 고객이 많잖아요. 그런 기본적으로 충성 로얄티가 있는 고객들이 충에 확실하다. 그런 회사들은 전혀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최근에 인플레이션 얘기 나왔으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제 종목 얘기 잘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제 이번 달 보면은 셀은 안 가고 배터리 2차 전지 네. 잠깐 말씀드리면 네. 소재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보면은 그래. 그냥 뭐 나와 보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이제 소재가 올랐으니까 로테이션은 셀이 오를 거야. 셀은 많이 쳤어. 그냥 무조건 키 맞추기 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VP 비닉비닉 강합니다. 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PR 4배짜리 무조건 사야 돼. 네. PR 4배가 2배 가는 경우 많이 봤어요. 저는.
4배가 2배 가면 50% 커팅이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그냥 많이 빠지고 싸다. 이런 거를 자꾸 좋아하시는 투자 스타일이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말씀 좀 제가 드리고 싶고. 아무튼 다음에 넘어갈까요? 뭐 중요한 거 뭐 하나 얘기하실 것 같이 하시더니. 2차전지. 2차전지. 아, 얘기하다가 너무 종목 얘기 나올 것 같아서 살짝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튼. 하여튼 왜 소재 2차전지 소재가 더 좋아요? 그 인플레이션입니다. 왜냐하면 셀은요. 셀은 가격 정가를 어디다 해야 되죠? 자동차 회사. 자동차 회사죠. 네. 자동차 회사가 갑이에요. 아, 셀에. 그리고 비싸게 못 부르는 거. 네, 자동차 회사는 기본적으로 지금 자체로 내재화 시킨다고 하잖아요. 테슬라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그렇죠. 배터리를 만들고 실제 만들고 있어요. 네. 테슬라는 내년부터 자체 배터리 나올 건데. 네. 그래서 셀 회사들은 결정력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소재 회사들은 네. 예전에는 셀 회사한테 꼼짝 못했어요. 배터리 이제 SDI랑 LG화학이 LG 에너솔루션이 야 우리도 OEM 회사들한테 돈 못 벌고 있으니까 네. 니네도 야 안 돼 막 휘어쳐 막 공박 회사들 막 원가도 안 나오게 막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뭐 일진 머티리얼 이런 회사들. 근데 LNF도 그렇고 저는 LNF 옛날에 제가 한참 투자할 때 회사 망하는 줄 알았어요. 맨날 적자나고 네. 회사 미팅하면은 이거 가격을 언제 올릴 수 있냐 그러면은 이제 그 셀이 올려줘야지 올린다. 그럼 뭐 이 회사 투자해야 되나? 그때 이제 시가총액 LNF 3천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때 했으면 이제 20배인데 뭐 그 정도 해야는 제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네. 아, 팔았어요 그래서? 네? 쌀 때 팔았어요 그냥? 예, 뭐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얘기가 너무 기분 좋아. 그거에서 막 20배 먹었으면 난. 그런데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소재가 부족해요? 지금은 소재가 완전 갑이 된, 갑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소재 회사들이 굉장히 또 뭐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소재가 완전 부족한 거예요. 공급이. 플레이어는 엄청 늘어나고 있고 옛날에는 플레이어가 셀 회사밖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자동차 OEM도 플레이어가 된 거예요. 고객이 된 거예요. 조만간 이제 LNF가 테슬라에 직접 납품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LNF는 굉장히 지금 꽃놀이패가 된 거죠. 지금 옛날에는 LG 에너솔루션에 납품해서 그거를 이제 테슬라로 넘어가는 구조였다면 이제 테슬라가 뭐 계속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테슬라가 이제 직접 배터리를 만드니까 네. LNF는 플레이어가 많아진 겁니다. 야, 그 네. 진짜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가 엄청 중요한 거네 들어보니까. 예, 그냥 2차 전지 소재들이 그냥 급등한 게 아닙니다. 네, 이런 네. 이면에 깔려 있다고 저는 봐요. 이거를 근데 뭐 친절하게 어떤 뭐 뉴스나 뭐 이런 보고서가 나올 뭐 생각을 못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거든요. 누가 반박할 수 있어요. 아니다. 뭐 말도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논리로 좀 로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거는 개인들도 투자하면서도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회사가 정작 사업적으로 갑인지 네. 가격 정가해도 충분히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는 이제 제가 주가 전망은 제 채널에 있어가지고. 자 우리 네. 경상도의 아귀, 전라도의 짝귀가 있고 여의도에 이제 네. 탁귀라고 있습니다. 아니 뭐 김탁 이사님이 혹시 얘기 안 하고 넘어가실 서운하실 분 계실까봐. 네.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김탁 이사님이 네. 요즘 이제 개인 유튜브 채널 시작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탁튜브라고. 아 이름 진짜 좋네요. 탁튜브. 감사합니다. 취미생활로 탁튜브. 네. 쏙 들어와요 귀에. 아 감사합니다. 들어옵니다. 구독 좋아요. 탁재훈 씨도 네. 뭐 이름 비슷한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도 탁튜브는 아니겠죠 설마? 탁튜브. 탁튜브 검색하면은 그 네. 저기 탁구 치는 그게 먼저 나와요. 그 채널이 그거 탁구, 아니고요. 탁구 동호회처럼. 예, 예, 저는 한참 밑에 있고 탁구 치는 동호회가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빨리 역전을 하셔야 되겠군요. 네, 그거는 네. 탁튜브 TV. 네. 야, 지금 조금 별로 오늘 기분 안 좋은데 말하다 보니 기분 좋아졌네요. 네. 오늘 별로 성과 안 좋아가지고.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저녁 시간 또 알차게 꾸며주신 분은요 우리 유진자산운용의 김탁 이사님이었습니다. 네, 네. 네. 오늘도 아주 재밌으면서도 굉장히 그 알찬 정보들이 많이 있었던 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죄송한데 제가 좀 준비한 게 더 있는데 그럼 네. 다음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네, 네. 저희랑 계속 같이 가셔야죠. 네네. 네. 다음에도 네. 선글라스 꼭 끼고 오시면. 아, 안 끼면 눈을 못 떠서 네. 지난번 제 영상 제가 보니까 너무 별론 거예요. 네. 진짜 별론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 말았습니다. 아니야, 오늘 반응 좋습니다. 네. 아, 그래요? 선글라스로 뭐 네. 분위기 좋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김탁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